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고기 무국 왜 이렇게 시원한 걸까요? 직접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요리 나나와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요리 나나와 정발쌤입니다. 오늘은요, 고기 그리고 무 이렇게 재료 두 가지만 있으면 끓일 수 있는 맛있는 국을 끓일 건데요. 그것이 바로 소고기 무국입니다. 시원한 소고기 무국 끓이기, 그것이 알고 싶다.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소고기 무국 시작해 볼게요. 소고기 무국에서 고기를 제일 먼저 밑간을 해줄 거예요. 지금 고기 양지 부위로 100g 준비했고요. 국간장을 한 큰술 넣어서 밑간을 해줄게요. 국간장 한 큰술 넣고 밑간. 양지 없으면 사태로 하시면 되고요. 그냥 마트에서 국거리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소고기에다가 밑간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다음으로는 오늘의 주인공 무를 주세요. 무를 주세요. 자, 이 무는요, 반을 잘라서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길이로 잘라가지고요, 3등분을 낼게요. 3등분을 내서 돌려서 이런 식으로 편으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모 반듯한 모양이 나오니까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무를 너무 얇게 썰면 끓이면서 무가 다 부스러지니까요, 지나치게 얇게 썰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무는 한 300g 정도 제가 준비해 놨어요. 나머지 무도 3등분 해서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파! 파는 송송송 썰어줄게요. 파가 또 많이 들어가야 마지막에 끝맛이 개운하고 또 맛있어요. 파도 이렇게 썰어주시고, 파 없으면 그냥 안 넣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팬에다가 기름을, 냄비에다 기름을 넣을 건데요. 자, 오늘 참기름은 한 큰술 정도 넣겠습니다. 한 큰술 넣고요. 자, 그리고 우리 국간장에다가 이렇게 밑간해 놓은 소고기를 같이 넣고 볶아줄게요. 고기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달달달 볶아주시면 돼요. 소고기를 이렇게 미리 양념을 해서 국을 끓이면은 고기를 씹을 때마다 간이 있어서 훨씬 더 맛이 좋아요. 자, 소고기가 이렇게 달달달 볶아서 익었으면 이제 무를 넣고 같이 다시 한번 볶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무를 볶을 때마다 수분이 나오거든요. 무가 반투명해질 때까지 충분히 이제 볶아주세요. 이때는 조금 불을 높여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무가 반투명해졌으면 이제 무를 넣고 이제 끓여줄 건데요. 물은 4컵을 넣어서 끓여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감칠맛을 좀 내주기 위해서 다시마를 좀 같이 넣고 끓여줄게요. 자, 이렇게 20분 정도를 중간불에서 무가 익을 때까지 끓여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파, 아까 송송송송 썬 거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 약간 한 반 큰술 정도 되겠네요.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드셔보시고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 한 소끔 끓여서 담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와 소고기만 있으면 끓일 수 있는 초간단 소고기 무국을 만들어봤는데요. 따라해보시고 맛있는 식사 되세요. 그럼 안녕!